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을 이용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인데요. 실력업입니다. 세 직선을 줬습니다.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세 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생기는 도형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았을 때 그거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? 중학교 도형으로 가면 됩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얘가 1번 직선입니다. 그 다음에 얘가 2번 직선, 얘가 3번 직선입니다. 자,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럼 세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난 저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만든 교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2x, x니까 뭐 할까요? x를 소거할까요? y를 소거할까요? 뭐 x를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2번식에 몇 배? 두 배를 해서 1번식과 빼죠. 그러면 1번식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그대로 있겠고 2번식 두 배 하니까 2x 마이너스 4y 그다음에 플러스 2 이퀄 0 쫓아오시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얘를 더할까요? 뺄까요? 뺍니다. 그러면 2x가 소거가 되면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? 플러스 4y니까 3y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퀄 0 되겠죠. 따라서 3y는 3이기 때문에 y는 얼마 나옵니까? 1이 나옵니다. y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. 이항시켜주면 x도 얼마? x도 1이다. 따라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잡히는 x값 1, y값 1, 1,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3번 y 앞에 계수가 플러스 1,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난 1식과 3식을 그냥 더해주면 y가 소거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는 3x가 될 것이고 y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6 이퀄 0 되겠죠? 따라서 x는 2가 되겠죠? 그럼 x가 2를 대입해보면 y는 무엇이 됩니까? 3이 되겠죠? 결국 1번식과 2번식이 3번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잡히는 2,3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이제 남아있는 직선은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남았는데 어때요? x의 계수가 같기 때문에 빼줍니다. 그럼 x가 소거될 것이고 마이너스 3y 될 것이고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6 이퀄 0 되겠죠? 따라서 y가 2가 되는 겁니다. 그럼 y에다 2를 대입해보면 이제는 x가 3이 되는 겁니다. 결국 x값 3, y값 2 이렇게 세 교점을 얻어냈습니다. 이것을 좌표평면상에 그대로 그리세요. 꼼꼼하게 좀 푸셔야 됩니다. 자, 그리시는 겁니다. 그랬을 때 보세요. 나는 이게 무슨 축? x축. 그 다음에 여기가 y축. 원점이 딱 있어요. 여기에 1, 2, 3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1, 2, 3 찍어볼게요. 찍을 수 있겠죠? 그럼 1, 1점 어디 있습니까? 1, 1점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2, 어디예요? 2, 3점 2, 3점 여기 있을 것이고 맞아요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3, 2점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? 여기 이 정도? 3, 2점? 그러면 1, 1점하고 그 다음에 2, 3점은 1번 직선 두 개가 연립된 거니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얘가 1번 직선 됐죠? 그 다음에 1, 1점하고 3, 2점 지나는 직선 그럼 1, 1점하고 3, 2점 지나는 직선은 요 2번, 2번이 있으니까 얘가 2번 직선 2번 직선이 두 번 연립된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3, 2점하고 2, 3점 지나는 직선은 3, 2점하고 2, 3점 3번, 3번이 두 번 연립됐으니까 바로 여기 이 직선 얘가 3번 직선이 될 수 있겠군요. 그렇죠? 아니면 기울기를 봐. 얘 y는 2x니까 기울기가 2야. 얘는 y는 플러스 2분의 1x니까 이항시켜주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. 그러면 양수가 두 개 있는데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이잖아. 그러니까 얘가 1번 직선, 2번 직선.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입니다. 음수인 직선은 3번 하나뿐입니다. 그러니까 얘가 3번 직선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세 직선을 찾아주고 그러면 그 교점이 여기가 얼마? 여기가 1,1이고 여기가 3,2고 여기가 2,3 된다 이거죠. 그때 생겨먹은 이 삼각형의 무엇을 구하라? 넓이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? 그러면 좌표평면상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세 교점을 먼저 찾아. 세 교점 알았죠? 그럼 제일 처음에 할 게 무엇입니까?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삼각형인지
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. 그게 가장 간단해요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두 점사의 길이 얼마입니까? 루트 2 빼기 1의 제곱, 1의 제곱, 3 빼기 2의 제곱, 이게 루트 5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두 점사의 거리 얼마입니까? 3 빼기 1의 제곱, 4, 2 빼기 1의 제곱, 1, 루트 5죠. 이것도 루트 5가 되네. 어! 2등변 삼각형이구나.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? 2 빼기 3의 제곱, 1, 3 빼기 2의 제곱, 1, 루트 2가 되겠네요. 2등변 삼각형이죠. 그러면 2등변 삼각형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겠죠.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? 이 꼭지 각에서 밑변에 탁 뭘 그어? 수선을 그리면 수직 2등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럼 난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. 밑변의 길이 루트 2니까. 그럼 저 높이는 어떻게 구해? 이 높이는 여기서 높이는 루트 2의 절반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높이는 뭐라고?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난 이 높이를 h라고 할게요. 그러면 저 h는 자 루트 피타고라스에서 빗변이 루트 5입니다. 루트 5의 제곱 5 빼기 여기 이게 직각 요번 2루트 2의 제곱 얼마입니까? 2분의 2의 제곱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?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얘는 루트 얼마가 되죠? 2분의 9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죠. 루트 2분의 루트 9니까 이거 유리화시켜주면 얼마가 됩니까? 이것은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네요. 유리화까지. 그러면 내가 구할 넓이 저 삼각형 넓이 S는 무엇이 되죠?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라고? 요 밑변의 길이가 요 루트 2죠. 밑변의 길이가 루트 2입니다. 루트 2 곱하기 높이 방금 구했죠? 2분의 3 루트 2 되는 거 맞습니까? 그랬을 때 루트 2끼리 곱해주면 2가 될 것이고 땅땅땅 약분될 것이고 내가 구할 넓이는 얼마다? 2분의 3이다. 라고 이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센스 필요합니다. 이해 됐습니까? 세 직선의 교점을 먼저 찾고 세 점 사이의 거리, 세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. 2등변 삼각형이네. 성질, 꼭지 가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,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.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. 그런데 이렇게 세 점을 연결했는데 이게 정삼각형도 아니고 2등변 삼각형도 아니야.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 방법 씁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가 자 여기 이제 해설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. 봐봐요. 이게 2등변 삼각형인지 몰랐을 때는 이 꼭지 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딱 내렸는데 수선을 내렸는데 이 높이라 h라 할게요. 저 h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1,1점에서 3번 직선까지 거리. 자, 그 공식 딱 써주면 우리가 보세요. 저 높이 h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보세요. 우리가 어떤 점에서 1,1점에서 3번 직선이 어디 있어? 이거잖아.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공식 a제곱 1 플러스 b제곱 설마 기억하시겠죠? x자리에 1 집어넣어. y자리에 1 집어넣어.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. 그죠?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2분의 얼마가 됩니까? 3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유리화시켜주면 봐, 루트 2분의 3.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? 높이가? 그리고 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,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? 루트 2. 똑같은 넓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어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또 있어. 뭐냐면 자, 그것도 생각이 안 나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. 여기에 이 세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, 세 꼭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어줘, 이렇게. 쫙 그어주면 아이 복잡합니까?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.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. 거기에서 뭘 빼줘? 여기 직각삼각형 S1 빼주고 요 S2 빼주고 S3 요 세 개 딱 빼줘버리면 돼. 그러면 가운데 얘만 딱 나오는 거지. 그죠? 응? 잘 안 보여? 이 길이 얼마? 3에서 1 빼주니까 2가 될 것이고 요 길이 얼마? 3에서 2가 되는 거야. 2 곱하기 정사각형에 4에서 뭘 빼줘? 이 넓이 직각삼각형 세 개 빼주면 돼. 그래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을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센스 필요합니다. 됐죠? 오케이!